your child. You got 다시 떠납니다. 아. 헐리우드 배우의 자. So just smile like there's no one watching. Early morning on a Saturday. Wake up, time to get it started. No one's gonna get in your way. No one's gonna leave you broken hearted. You don't need nobody else. Everyone knows you're doing well. So well, yeah. Not a worry in the world, you ain't scared of nothing. You a boss kind of girl, you got all you wanted. Earned yourself a quick break in the morning. If someone tells you otherwise, give them warning. Don't let yourself be restrained. Own yourself and just walk away. 선생님, 혹시 애월에 혹시 맛집 아는데 있으세요? 뭐 드실 건데? 저 아무거나요. 그 선생님 맛있다고 하는데. 애월 바당국수. 네. 한번 쳐보세요. 바당국수. 네. 네. 나와요. 애월이죠. 네. 거기 만 원짜리가 고기 양 많은 걸로 하면 만 원이에요. 근데 고기가 진짜 먹음직스럽게 삶아요. 그 아줌마. 난 제시에서 국수 안 먹는 게 너무 비싸고 하니까. 거기는 만 원 주고는 제시하고 똑같은 요금 주고는 고기 엄청 많이 주는데 딴 고기 국수 하면 고기 석점, 넉점비 안주처럼 약하게 썰어가지고 거기 가면은 만 원짜리 시키면 고기 양을 굉장히 많이 줘요. 기사님들이 드시는 게 이제 저렴하면서 맛있는 게 많아 진짜. 형님. 어 들렸다. 똥머요 형님. 명상하다. 아이고야. 또 명상하는데 또 와가지고 이름을 자꾸 부르노. 앞에서 또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어. 너 이제 살려는 반대 없대. 저 아쉬웠구나. 아니야. 아니 놀래켰으면 이제는 좀... 조금 알 것 같아. 아... 너를. 아, 밥 드셨어요? 밥은 안 먹었어. 근데 나 일을 보러 지금 가야 돼서. 아... 지금 차가 네. 한번 보면 알겠지만 네. 청소를 한번 해야 될 게야. 송진가루가 지금 제주도에 엄청 많이 날려. 그 야외 테이블도 한번 닦으면 먼지가 엄청 나오거든. 머리를 자꾸 일금일금 송진가루 얘기하는데 눈이 내 머리를 일금일금. 머리에도 지금 송진가루가 좀 묻은 것 같은데. 근데 한번 봐봐, 차 한번 봐봐. 저녁 때 너네 시간 괜찮으면 봅시다. 예. 뭐 해보자 막 했어. 아, 그 광. 우리 송진가루예요? 어, 노랗게. 유채꽃 가루인지 송진가루인지 미세먼지인지. 미세먼지는 아닌 것 같은데. 힘으로 할 마시마. 힘으로 뭐 할 마시마. 아, 이거 딱 먹어보면 이게 향이 나면은 뭐 송진가루나 이제 유채꽃 가루가 맞고 내가 봤을 때 그냥 미세먼지인 것 같은데 이거 봐봐. 야 여기 좀 두고 왔더니 여기 거미 집을 지어놨네. 자 와. 여기도 치실로 써야 되겠다 이거. 와 이 새끼들. 야 거미 집을 그냥 바로 지어놨네. 지금 거의 뭐 한 달 만인가? 2, 3주 만에 왔는데 안에가 더 더러우니까 송진가루가 차라리 깨끗해 보인다. 이런 거야 뭐. 이 정도야 뭐. 오. 하하. 잠시 후 오른쪽 1시. 이 아줌마 이거 목소리 낮춰 이거. 이걸 안 했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키웨이 미키 꽝소입니다. 야.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봐봐 네가 인사 안 하니까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 아줌마가 먼저 튀어나와 버리잖아. 아. 이름 얼마 있어? 밥 이상. 내가 꽉 채워놓고 갔는데 빡빡이 형이 이것 하고 돌아댕겼네. 아. 아니 핫한 척했네. 거미줄도 그러면 어디서 떼서 일부러 붙인 거 아니야? 너도 그걸 만들어. 네. 나는 원래 그 안녕하세요 신이 난다 흥이 난다 재미 난다 신흥재입니다. 이거 했었고 또 뭐 신동엽의 신 손흥민의 흥 이정재의 재 신흥재입니다. 그게 차라리 낫네. 아 이거 괜찮나? 오늘은 이제 그때는 가계약금을 넣었고 100만 원. 이제는 제대로 된 계약금. 계약금 넣으면 이제 일단 뭐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겠네. 자 오늘 음식은 뭐 인터넷에 막 쇼시나 릴스나 이런 걸로 잘 편집된 이런 맛집들은 나는 왠지 땡기지가 않더라고. 유튜브나 아니면 그 인스타그래머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주고 광고한 느낌이 강하고 정말 허름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이런 데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까 그 기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 랩이 켰을 때 그러니까 바당국수가 제주도에 세 개였어. 근데 애월점만 애월이라고 돼 있더라고. 본점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가는 데가? 세 개 나오더라고 바당국수가. 설마 택시기사 선생님이 체인점을 우리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을 것 같아. 세 개가 나왔는데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아니 이름이 같은 데는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우연의 일치로. 근데 이게 체인점이면 이거 역대급으로 낚인 건데 이거. 그렇지. 어? 옛날에 나 여기 우차사 공연 와가지고 여기 숙소에서 밥 먹었던 것 같은데 이 근처에서. 그럼 너무 옛날인데?
끼면 이거 기대되네. 체인이 아닌 것 같아. 뭐 직영, 어. 뭐 본점 이런 게 없어. 오케이. 와. 아 위에 쏘는 거를 지금. 너무 많이 쏘면서. 아. 말해 드린 거예요. 아. 처음 봐요. 제가 이장 타면서. 이 찍는 사람이요? 네. 아. 우와. 끝났다 이거. 이거 저희가 여기 어떻게 왔냐면, 우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여기를 꼭 가라고 추천해줘서 그래서 오게 됐어요. 기사분도 많이 오세요. 아. 야 끝났다 끝났어. 거기 뭐 그러기 세숫대왕이면 와. 야 와. 제주도 분이세요? 네 토박이에요. 아, 토박이죠. 저기 토박이에요. 아. 아. 이사 올 거니까 제 얼굴 좀 기억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쳤다. 국물 좋네. 원래 고기 국수가 딴 데는 얼마지?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여기는 꽃배기가 만 원이니까 더 싼 것 같아. 봐봐. 먹방이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너 정수리밖에 안 나와. 아우. 저녁을 뭐 먹지? 또 여기 현진이한테 물어봐야지. 이모, 여기는 뭐 체인점 이런 건 아니죠? 아니에요. 체인점 아니죠? 얘가 체인점이라 그랬어요. 바당 국수가 두 개 더 있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김철수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우연의 일치로 있는 것처럼. 아.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이름이 똑같은 거네요. 아, 바닷가 옆이라서. 바당이 바다. 아. 소똥 옆에 근처였으면 소똥 국수였어요. 여기서 뭐 해장하면 되겠네. 여기는 맞네. 만 원이면 싸. 아. 원래는 8,000원인데 이 꽃배기가 만 원이야. 아. 고기 듬뿍. 싸지. 근데 또 여기 뷰가 먼 바다 뷰야. 저기 사람도 없고. 몇 시지? 4시 반. 그러니까 4시 반에 점심을 먹으니까 사람이 없지. 아 그럼요. 곽지 해수욕장. 곽지. 너 옛날에 곽지혜라는 여자애랑 사귀지 않았어? 아니야. 사귄 건 아니야. 같이 놀았어 몇 번. 어, 이제 이게 올라가면 여자친구는 뱀눈가리를 떠 아니면 그냥 웃고 넘어가. 이상하게 여자 얘기한 거는 잘 안 보는데 알아서 찾아서 보더라고. 아. 없는 얘기도 하는 거다 원래. 오디오가 비면 안 돼서. 그렇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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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런 분위기일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좀 청소 좀 했어요. 일부러 클래식을 틀어놓으신 건가요? 야, 여기가 이제 제주도 딱 지도가 다 있네. 산림항 경호도시가 이쪽이었구나. 망망! 망망! 여기 구독자분들한테 왜 인사를 안 해주세요? 아, 그러게요. 예. 전국의 아플러 여러분, 아니죠. 구독자 여러분들. 네. 아시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본인한테 악플이 있었어요? 네? 허준 선생님 많이 받으셨잖아요. 아, 괜찮으세요? 돈 많으시니까. 아, 네. 아, 그 형님 돈 많으세요? 돈 많으세요. 아, 괜찮아요. 땅이 많으세요, 땅이. 아. 살까 말까 고민될 때는 살아. 살까 말까 고민될 때가 안 좋으면 그런 고민 아니에요. 아. 좋은데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내가 좋았을 때는 남들도 좋게 보거든요. 아. 자기의 감을 좀 믿으셔도 될 때가 있어요. 아. 생각만 하는 사람보다 뭐라도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물론 사는 사람이. 아, 절대. 아. 생각만 하는 사람보다 뭐라도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짧게 보셨을 때는 네. 등락이 있어요. 근데 길게 보시면은 등락이 무조건 오르게 됐어요. 10년 전에 집값이 지금 집값하고 비교했을 때 올랐죠, 많이. 무조건 올랐습니다. 네. 무조건 올라요. 고향집은 떨어졌죠. 25년 전에 샀는데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시골에 3천만 원 돼 있습니다. 23평 아파트가. 제가 여기서 또 그런 얘기하면 지역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네. 지역이 어딘지 알고 있는데 지역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참고로 네. 제가 카메라 들고 있는 이 친구는 네. 2년 전에 네. 2천만 원 주고 갭투자해서 집을 샀는데 최근에 팔았는데 네. 9천만 원 득을 받습니다. 2년 만에. 앞이 보여? 자,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분 저기 영상 봤어, 못 봤어? 아, 그냥 정확하게 디테일한 게 아니고, 아, 보일 때 보고, 아, 지나가다 보고. 뛰어넘기를 했구나. 네. 하신 분, 네. 그건 다 치료 되셨잖아요. 치료 됐죠? 네. 어깨 좀 결리고. 어깨 결려? 네. 아니, 어깨가 잘 뭉쳐요. 받아보셨어요? 아, 그럼요. 침은 딱 수독된 침이요. 가만있어, 가만있어. 좀 실려야지. 우와. 병원에. 뭐 쫄아, 이거. 쫄리네. 아니, 쫄린 게 아니고, 반대대로 하는데. 이게 쫄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뭘로 보고, 아니, 잠깐만요. 쫄리네. 아니, 알고 찌르는 거야? 아, 무슨 알고. 너가 움직이면서 더 크게 다칠 수가 있다. 아니, 좀 아픈데? 아프거나 그런 거지. 예? 아,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아,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이거. 맞나, 이거. 아, 미치겠네. 이 살이 뚫리는데요? 어때요, 어때요? 아니, 편해지지? 근데 그냥 과감하게 찌르니까 이게 뭐 반항할 수도 없고. 근데 아파요. 한번 해볼래? 아니, 나는 몸이 괜찮잖아. 아니, 아니, 더 좋아지려고 하는 거지. 본인이 본인한테도 넣을 수 있어요? 와. 스스로 이렇게 등에 놔요? 아파가지고. 어? 뭐야? 잠깐만. 허리에 친구가 있어. 허리 아파가지고. 어. 자, 네. 자, 아. 자, 자. 와. 네. 이거 풀어야겠네. 시원해. 떠냐? 근데 괜찮아요. 시원해, 그냥. 아. 그러니까 누가 한번 찡 눌러준 것 같아.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거네. 얘가 못 보겠어요, 이렇게 된 걸. 그럼 너는 뚫린지를 몰랐던 거네. 몰랐지. 밑에서 뚫길래 아 했는데 위로 다시 놓길래. 바늘은 하나였는데 왜 두 개의 구멍으로 들어가셔야 돼? 그게 하나로 연결시킨 거야. 아,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해요? 네, 이것도 뭐 똑같이. 일로 뚫려 놓는 거. 예? 일로 뚫려 나오고. 혀로요? 아, 당했습니다. 자, 자. 지금 머리, 그거 쓴 게 더 이상해요. 아, 진짜? 네, 벗는 게 나아요. 저 추천해 줄 맛집 없어요? 그 밑에, 집 밑에. 삼형제 식당. 그냥 집 밑에 우연찮게 가보니까 진짜 맛있던데. 헤어스타일은 머리 며칠 안 감은 거예요? 오늘 하루. 자, 여기는 제주 도심형 현지 맛집입니다. 추천하는 게 이제 특수부위 한 마리 저거를 추천해서 뒷덜미라고 치면 이제 좀 내려. 아부리살이 어딘지 모르겠네. 꿀살은 여기고. 그러니까 이 딱히 나오고. 공격을 피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낙동에게 싸게 돌아가는 피해층만 대신
금실 빠졌던 아기는 수술을 받은 거예요. 샐러드까지. 완전 나를 또라이처럼 보냈을 것 같아. 아, 난 그렇게 클 줄가 몰랐네. 정원 씨가 탈출했어. 와, 씨. 봐봐요. 살짝 빠지게 됐다. 와. 가시인가? 어떤 거? 아, 이거 가시네. 감사합니다. 아까 저 막 먹어서 입에 터져 나올 때 어땠어요? 아마 처음 볼 거야. 왜 저러지? 와우! 와! 그럼 저희 모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 예, 네.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인을 받아야겠습니다. 아, 그때 왔던 거 저 기억하세요? 네. 아. 그것 때문에 동영상 찍는 때문에 손님도 왔다고 보고 오. 아, 진짜로요? 아, 여기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걸 보고 찾아왔대요? 네, 오. 와, 아니 서비스 주지 마세요. 절대 서비스 주지 마세요. 진짜 그것 때문에 왔다고 서비스 주지 마세요. 진짜로. 그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어디다 올렸는지. 아, 진짜로. 그럼 뭐 저기다가 벽에다가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누군지는 아시고. 아, 미키 강사 알고. 아, 아시는구나. 이런. 야, 새롭다, 새로워. 와, 야, 이게 진짜 진짜지. 사인을 받아야 됐어. 아, 야. 그냥 보내서 죄송하더라고요. 아, 그 결제 안 받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건 사장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 들었겠지. 제주살이 시작. 아니 내가 집 계약했는데 왜 네가 계약한 것처럼 얘기하냐. 아, 나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넌 진짜 좋다. 친구 잘 만나서 바로 그냥. 집 계약해주고 차 여기 갖다 놔주고 그냥 가서 비행기만 끊어서 쉴 수 있어. 아 최고지. 아 이거는 인정해 안 해? 아 인정하지. 얼마 있잖아 그래서. 운전도 내가 좀 더 많이 하고. 아우. 아. 삼형제. 맛있던데? 아, 우리 거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거지 주시는구나. 이게 메인 점심 장사. 아, 또 다. 예. 야, 밥 말아 먹어야겠는데?